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이 FOMC 회의 결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도 그랬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들이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에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3천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이고 사실 어제 이제 FOMC 이전에도 제가 뭐 지난달 저도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앞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근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고 하나는 경기 침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지금 문제라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금리 인상을 꾸준히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하다가 이미 12월부터 75BP씩 인상을 하던 게 50BP로 줄어들고 있고 CPI나 PPI들이 점점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작년 말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주가는 여러분들 선반영을 합니다.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2200대, 2100대도 매수를 하는 게 맞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기적으로 드렸습니다. 네. 두 가지 리스크 중에 하나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들도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경기 침체 얘기가 아마 인플레이션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금리 인상을 하던 폭을 줄이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경기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가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쭉 해서 스트레이트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계속 주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은 주가의 결과치를 가지고 과정을 맞추는 기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상승했는데 내일 떨어진다. 그러면은 근데 또 이제 뉴스 쓰겠죠.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에 대두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미국 시장은 과연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대두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RA 법안, 이타 등등 법안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자리도 지금 미국으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정점이 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감원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 임금도 지금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이제 종사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찾기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코로나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인근에 있는 멕시코라든지 코나다라든지 또 이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시 또 일차를 채울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미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뉴스들 분명히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 뉴스가 많이 나올 텐데 이 부분도 이제 코로나 막바지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점점 완화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뉴스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지 벌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 힘드실 거예요. 외인들은 앞으로 저는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인들이 이만큼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사기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전문가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꾸준히 외인들이 물론 단기 차익 실현했다가 또 사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추세적으로는 올해 내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살 수 있다. 왜냐? 외인들이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호구가 아닙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습니다. 이제까지 작년 10월부터 10조가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할 수 있는 각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매도를 할 수 있는 각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스비 올랐다고 아까 이제 전기세도 올라가죠. 지하철 값도 올라가죠. 그 대중교통 값도 올라가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외인들의 매물을 받을 만큼 여러분들 지금 자금 회전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기관들이 지 물량을 받지도 않을 겁니다. 꾸준하게 외인들이 매수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동결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동결되고 그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고 여러분들 돈에 여유가 좀 생겼을 때쯤 됐을 때 또 부동산 경기도 조금씩 풀릴 때쯤 됐을 때 그때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타이밍이지 지금 벌써부터 걱정할 때는 아니다. 종목별로 선별을 잘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어쨌든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부드러운 입이라고 뭐 표현들을 많이 하던데 일단은 그동안 굉장히 매파적이었던 입장을 약간씩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만 한 것도 이것도 뭐 긍정적인 사인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 상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내내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신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성장주들이 득세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플랫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플랫폼 섹터가 아니라 게임주 섹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이기도 합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혜 가능성도 있죠. 왜 그러냐?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성장성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이것들의 지금 주가를 평가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예를 대출 이자가 나오다든지 사채 이자가 나오다든지 미래의 성장 가능성 플러스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 땡겨온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가치들이 평가 절하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비용들이 줄어든다,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다시 한번 성장주들 섹터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게임주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특히 최근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기술들이 점점 실제 상황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저는 계속 메타버스 섹터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말씀을 드려보고 특히 코스닥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있으면은 네. 코스피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쵸. 코스닥이 올라갈 겁니다. 미국 시장 한번 보시면은 다우가 먼저 올라오고 나스닥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가격 메리트 있는 섹터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메타버스 섹터로 대형 대시세를 준 다음에 뭐 텐베어까지 나온 다음에 상당히 이미 조정을 지난 구간 지나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시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게임주들도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장주들의 시간이 올 것인가 과연 그 흐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오늘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종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게임 섹터를 저희는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게임주들 흐름 좀 볼게요. 일단 오늘은 3N을 가져왔습니다. 3N, 네, 게임주 3N. 중에. 3N 이제 왜 그러냐면은 대표적인 게임주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소형 단에 그쵸. 있는 게임주들이 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형님들이 일단 살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N을 좀 볼 생각인데 일단 넷마블입니다. 차트 네. 한번 보시면은 넷마블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한 종목입니다. 네. 한때는 이 종목이 좀 길게 땡겨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 하이브 상장 전에는 20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BTS 관련 종목 이후에 이슈 끝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번 시장 안 좋을 때 작년에 부러져가지고 4만 원대까지 떴던 종목이 지금 6만 원까지 올라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을 잡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구간 충분히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 소프트 여러분들 NC소프트. 잘 아시는 리니지 하면은 떠오르는 NC 소프트 네. 같은 경우도. 최근 흐름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 바닥을 잡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 장기 이평선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닙니다. 내려왔다가 브레이크가 잡히고 조금씩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에 들어가시는 거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바닥이 아닐까라고 선취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싼 걸 확인하고 올라올 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인소프트 그렇고요. 최근에 카트라이더도 드리프트 신규 게임을 만들었던 넥슨 게임즈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 하고 있는데 옛날 이제 추억이 무신무신 돋고 있더라고요. 네. 슬픈 거는 몸은
머리는 추억이 울시불시인데 몸이 안 따라간다는 게 이제 비밀이라는 단점이라는 그런 얘기 생각도 드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넥슨 게임즈도 지금 한 10만 원대, 11,000 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지금 15,000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즈도 3N 대형사들 모두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게임주들 한번 접근해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도 대형 게임주들 저희가 잘 봐야 될 세 가지 3N, 넥슨 게임즈, 넷마블, NC소프트 흐름을 좀 봤고 일단은 게임주들도 방향을 약간씩 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탑픽 종목으로 게임주 한번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저는 넷마블을 넷마블이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3N 중에 가장 많이 주가가 부서졌습니다. 바닥 없이 깨졌고 아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잘 지켜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까지 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깨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낙폭 과대, 세 종목 중에서 가장 단기 낙폭 과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 종목을 놨을 때 사실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리니지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고인물들의 이제 상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넥슨 게임즈 최근에 카트라이더 원래 서비스하던 카트라이더 대표 게임이죠. 카트라이더를 서비스 종료를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나왔습니다. 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과거에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네. 향수에 힘입어서 해봤는데 대기 시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접속해서 대기 시간이 아니고. 한 바퀴를 이제 그 큐를 돌리려고 하면은 한 바퀴를 돌리려고 하면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접속자들이 많으면은 금방 방이 잡혀야 되거든요. 1분이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1분 넘게 대기 시간이 걸린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린다라는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회사 메타버스 엔터에 메이브라는 그룹이 걸그룹이 최근에 음반까지 띄웠더라고요. 음반까지 띄고 저도 그 노래를 들어봤는데 아직 그래픽상으로는 마음에 들 정도는 개인적인 아니었나요? 아니었는데 옛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가수들 이제 메타버스 기술 썼다 그러면 이제 제 느낌에는 옛날 뭐 게임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버처 파이터 2에서 철권 3 정도까지는 그래도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좀 퀄리티도 좀 올라가고 특히 딴 거보다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유튜브나 이런 공식 그 뮤직비디오의 뷰수도 지금 1,000만 뷰를 넘게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은 해외 팬들의 댓글도 많이 관료했기 때문에 글로벌한 관심도 끌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주로 넷마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넷마블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가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거의 뭐 지옥 끝까지 갔다가 이제 머리를 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2,600원인데 62,000원 정도면 충분히 사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사볼만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 잡고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장기 입병대를 다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충분히 들어가 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악재는 이미 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잡았을 때 85,000원까지 잡아주시고 85,000원까지 잡은 이유는 일단은 장기 입병대 인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간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이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47,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넷마블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금리 인상을 올해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팽배한 상황인데 성장주들을 이제 하나씩 좀 잡아보자라는 의견에서 게임주 그중에서도 넷마블을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슨 일이고 이영재 전문가의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종목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